또 여기도 취업 저기도 취업 그만 청년 실업자가 43만 명이 넘었다는데 전공, 적성 안 가리고 일단 어디든 넣고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취업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스터디, 토이, 자격증. 그 중에 145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싸삐! 들어보신 분?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직접 키운다는데 교육도 해주고 돈도 주고 해외 연수까지 시켜준대요. 이미 취준생 사이에서 핫한 만큼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한 싸삐 뽀개기! 저 쪼쪼이가 직접 싸삐 합격 꿀팁을 모아올게요. 여러분들, 제가 그 싸삐에 왔습니다. 다다라라라라 다다라라라라. 일단 삼성이라 그런지 시설 보세요. 지금 싸피 2기 교육이 한창인데 한 기수당 500명, 앞으로는 1000명씩 뽑는데요. 제가 한번 그 수업을 몰래 들어가 볼 거예요. 과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1번 Get Screen, 2번 Get Take, 3번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또는 두 번째로는 Select를 그렇게 여러분 인덱스로 하시면 편리하긴 한데 가끔 이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정확히 내가 어떤 컬럼을 가져오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Get String Country, Get Date, Last Update 이렇게 누가 활용 4번 되시네요.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는 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그게 뭘까요? 싸피는 소프트웨어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나눠 수준별 분반을 하는데요. 1학기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필수 지식과 코딩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2학기는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뉴주 JDBC를 안 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세우면 이제 나아야 되지. 저는요? 잘하고 있나요? 이거는 괜찮은데 네. 13 타면 프로그래머로서 재질은 뭐. 저는 이제 수업이 너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다 오려고 해요.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야. 안녕. 근데 진짜 1도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 제가 아까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저랑 아이 컨택 되신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취업 준비하려고 자소서 쓸러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대문짝하게 관광했더라고요. 아, 저는 삼성전자 채용 과정 중에서 네. 코딩 테스트가 있는데 싸피가 네.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삼성에서 이제 사회공헌적인 프로그램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많이 모르겠고 일단 면접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자 하면서 사실은 알려진 정보 많이 없어서 그쵸, 네. 저도 네, 정보를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어가지고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제가 실은 1기도 지원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2기인데 1기 때 지원을 했다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볼 때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나를 보여주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가서 이제 면접관님들과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전공 지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교육이 정말 필요한 아이다. 내가 이 교육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다. 약간 이런 간절함도 조금 보이시고 이게 문자가 와서 확인하라고 문자가 처음에 왔거든요. 근데 컴퓨터로 봐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심장이 심장 빠르기가 느껴져서 보니까 다행히도 합격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 발표 날 때 카페에서 다른 거 자격증 공부하고 있었는데 발표 합격하고 바로 덮고 집에 와서 세금이 없이 그냥 통장에 바로 100만 원씩 넣어주시고요. 삼성전자 이름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보면 좀 기분 좀 짜릿했어요. 자격 같은 걸 취득하면은 그때마다 또 상금이 있어서 일단 바로 노트북부터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싸피 내에서 이렇게 단체성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챙겨야 할 것들을 잘 커리큘럼화해서 해주시고 계시고 밤마다 사람마다 담당해주시는 컨설턴트 분이 있으세요.
헐. 게다가 성적 잘 나온 사람을 뽑아서 해외 연구소 실습 기회도 준대요. 스펙이 막 쌓이는 소리 들리시나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저는 싸피 면접관이에요. 정말 여기 면접관이세요? 예. 네, 두 번이나 면접관. 궁금한 네. 것들만 준비해봤는데요. 네. 저도 문과거든요. 네. 근데 저도 진짜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게? 아, 그럼요. 네. 문과, 이과, 뭐 그다음에 공대, 전공자 이런 것보다는 얼마만큼 본인이 그때 관심이 많은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벌써 전혀 컴퓨터를 안 했던 인문계생이 와서 네. 삼성전자에 취업한 분도 계세요. 여기서 배우셔서. 소름. 진짜 제가 저는 문과생으로서 네. 되게 먼 분야거든요. 학원 네. 그리고 강사 분들까지 있고 거기 스터디까지 이렇게 따로 이게 진짜 도움이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야기 좀 많이 들었어요. 여기 네. 여기 이제 들리는 소리도 뭐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네. 그날. 단기간에 뭐 학원을 통해서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게 좀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면접 준비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교육생을 뽑으려고 생각하냐면 한 크라피의 인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이 IT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의지 뭐 그런 네. 것들 이 세 가지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리력 사고는 수리 논리력을 보는데요. 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네. 가장 최적의 루트를 찾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보시면 돼요. 아~ 네. IT 관심도를 보면 네. 사람들이 누구나 관심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기들 네. 중에서 네. IT 기기들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 핸드폰에 지금 어떠한 그 뭐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고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자기 본인이 관심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거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이 평상시에 진짜 관심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좀 찾아도 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준비되어 있구나. 학습 의지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를 어렵지만 이뤄냈던 것들 뭐 그런 사례를 좀 저희들이 한번 들어봐요. 저희들이 또 하나 보는 게 1년짜리 과정은 혼자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명이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네. 스터디도 많이 있고 네. 2학기는 전부 다 팀 프로젝트예요. 팀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이라든지 팀워크, 그다음에 뭐 희생정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그 다 세팅을 하고 가요. 네. 혹시 여기 면접 볼 때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교육생 면접을 보는데 네. 입사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저희들을 받아요. 그냥 뭐 정장 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옷만 그냥 단정하게 입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 이 싸피가 필요한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예. 싸피가 네. 지금까지 세상은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이끌어 왔잖아요. 네. 앞으로 세상은 네.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끌어 나갈 겁니다. 네. 그런데 AI나 빅데이터 가장 가운데는 코딩,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준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싸피 면접관님의 예. 한번 악수를 해도 될까요? 저도 영광입니다. 아, 영광이죠. 네. 예. 이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다들 기 받으셨나요? 소프트웨어 전사 만들어낼 싸피는 이쯤이면 정복한 것 같은데 곧 다가올 가을 모집 기간 때 승리하세요. 우리 모두 치부하는 그날까지 파이팅!